초복인 오늘 더위의 기세가 한층 강해졌습니다. 경북 동해안 지역에 폭염경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내일도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송혜림 기상캐스터입니다. 네, 오늘 초복이었습니다. 보양식으로 건강 다들 챙기셨나요? 시원한 음료수로도 더위가 식혀지지 않는 하루였습니다. 전국에 폭염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특히나 경북 동해안 지역은 폭염경보까지 내려지면서 아주 무더운 하루를 보냈는데요. 오늘 밤에도 더위가 식혀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곳곳에서 열대야가 많이 나타나겠는데요. 이렇게 더울 때는 시원한 맥주로 더위를 식히고자 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오히려 맥주는 우리 몸의 체온을 올려주기 때문에 시원한 생수나 이온 음료가 더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한편 내일은 오늘보다도 기온이 더 오르겠습니다. 고온다습한 남서풍에 강한 일사까지 더해지기 때문인데요. 내일 예상되는 낮 최고 기온 경주는 37도까지 오르겠고요. 그 밖에 경북 동해안 지역 35도를 기록하겠습니다. 자세한 지역 플래시 알아보겠습니다. 내일은 간간이 구름만 지나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울진이 22도, 영덕 24도, 포항 26도, 경주 23도로 출발하겠고요. 낮 기온은 경주가 37도, 그 밖의 지역 35도입니다. 울릉도와 독도 지역은 맑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울릉도가 25도, 독도 22도고요. 한낮에는 울릉도 30도, 독도 25도입니다. 동해상에도 간간이 구름만 지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1.5m로 비교적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당분간 푹푹 찌는 가마솥 더위에 불쾌지수도 높아지겠습니다. 토요일 오후에는 장맛비가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